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절차를 밟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2.64%였는데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조금 전 7시부터 한국과 대만의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후 9시부터 숙적 일본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첫날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거렸습니다. 올 상반기 해외여행 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정도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약 105만 명이 현장을 찾았다고 추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흘 뒤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강서구로 총출동했습니다. 첫 소식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화곡동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여당 구청장론을 강조했습니다. 화곡동도 우리 김태호 후보가 마곡처럼 정말로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확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김태호 후보가 행정 지원 모두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강서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엔 지도부가 총출동해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의 타지역 아파트 보유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뜨내기처럼 왔다 가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강서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인 저 진종원을 원하십니까? 오후 6시 종료된 사전투표율은 22.6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의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임명을 미뤘지만 곧 임명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안이 대통령실에 재가를 받았습니다. 신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제49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인 휴일 임명 배경에 대해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 임명에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원식 유인촌 장관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 이미 명백해졌는데도 신원식, 유인촌 두 장관은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었습니다. 청문회 파행 사태를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일단 임명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곧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행 후보자만큼 여가부 장관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며 일단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정치권 상황 정치톡톡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거 여야 유불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40%대까지 가면 압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 쉽지 않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 탓인지 총선 전초전이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강서구는 원래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 이 지역에 유세를 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쯤에 이 대표가 오후 2시 유세에 나선다고 공지했습니다. 일정 2시간 전인 12시에 취소했는데요. 이 대표 어제 재판에 이어서 국회에 깜짝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 나섰죠.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던 이 대표의 유일한 발언이 강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까지 외부 활동을 이어가기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민생을 외면하고 당대표 방탄에 몰두한 민주당을 향한 주민들의 회초리에 겁먹은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가 현장에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을 했다는 거죠. 실제 이 대표가 나서면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을 자극해 투표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임명이 됐고 김행 후보자만 남았는데 이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죠. 네, 희박합니다. 청문회 자체가 파행돼 여야 간 논의가 멈춰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를 이어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청문 거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사 임명권자를 비롯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청문회 일정은 10월 5일 하루였다는 입장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 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조차 막은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앞서 본 것처럼 청문회 파행이라는 일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해석이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청문회 퇴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이 중립을 깬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여당 여가위원은 권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국회에서 김현수 여가부 장관 숨바꼭질이 벌어졌던 것 기억하시죠? 당시에도 민주당이 합의 없이 김 장관 출석을 요구했다며 독단적인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마지막은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3선입니다.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부산 해운대 갑에서 3번 연속 당선됐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른바 이런 험지 출마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여야 모두 선거가 다가오면 강세 지역인 영남과 호남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 경합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지도가 높아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인사들의 영남권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중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한 외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더니 잠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아침 BMW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장 공사하는 데서 뭐가 무너졌는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음이 들려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는 이곳에 서 있던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여전히 대로변 곳곳에 자동차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파편에 맞았고 사고 차량을 피하려던 4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앉아 계신 상태로 저희가 구조해서 CPR 하면서 병원 이송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남성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약물이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자의 혈액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달아나는 범행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 동안 경기도 수원과 화성을 오가면서 세 번을 범행했는데 피해 여성은 모두 10대 또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PC방. 게임 중인 회색 옷차림의 남성에게 경찰 두 명이 다가가고 매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이틀 새 세 차례 연쇄 폭행을 벌이고 도주한 고등학생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화성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고 다음 날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분쯤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목을 조른 후 도주했습니다. 45분쯤 후 다른 아파트에서도 여성이 한 남성에게 목이 졸려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 역시 A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분들이 저희 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봤다고 하고 무슨 일인가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틀 새 저지른 범죄만 세 차례로 피해자는 모두 또래 10대 여성인데 A씨는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6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A씨를 강도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얼마 전 부천 원미산 화재 조사 중에 추락사고로 숨진 경찰이 있습니다. 고 박찬준 경위입니다. 오늘 영경식이 열렸는데요. 아이가 곧 태어나서 아빠가 될 예정이었던 소식에 슬픔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 사이로 유가족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경찰관이 추락했다는 다급한 무장소리를 듣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에게 다친 사람이 누구냐고 카톡했지만 카톡방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숫자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원미산 팔각정 화재 조사를 나갔다 추락 사고를 당한 박찬준 경위의 영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곧 태어날 첫째 아이를 두고 떠나 안타까움을 더한 박 경위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생명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현장이라도 한다름에 달려가는 경찰관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멈춰선 화물차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더니 차량에서 부상자도 구조해냅니다. 수사를 위해 출장을 가던 경찰 두 명이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4중 추돌 사고를 목격하고는 뛰어가 쇠막대기로 운전자를 꺼낸 겁니다. 2차 피해를 막으려 교통 통제까지 하고는 순찰대와 구급대가 오자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메카 기사가 이제 그 큰 쇠막대기 그 틈에서 창문 깨고서 이제 여자 운전
자분을 같이 꺼냈거든요. 경찰이라면 누구나 지나치신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기 때문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집안 곳곳에 작은 검정색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화장실 천장 안에서 발견된 썩은 샌드위치가 원인이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이 먹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샌드위치가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벌레들이 생겨났고 집안 곳곳으로 흩어진 겁니다. 보도 이후 아파트 AS센터는 즉각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 4대를 포렌식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는 다니던 직장 농협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2년 전 발생한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 하고 의정부 경찰서에 공식 의뢰하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수업 시간 중 손을 다치자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고도 교사에게 치료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사가 군 복무 중에도 연락하고 복직하자 면담을 요구했고 결국 교사는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 4대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인데 핵심은 학부모의 강요 여부입니다. 또 학부모 3명은 증거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할 예정입니다. 강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일 수가 있지. 객관적 자료 먼저 단칼하게 해놓고 강압이 있다는 걸 우리 확보를 해야지.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목된 학부모는 다니는 농협에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축구 한일전은 거리 응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약 1시간 뒤면 경기가 시작되니까 지금은 응원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홍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경기 시작 30분 전인 저녁 8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응원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이곳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달아오르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응원 장비를 챙겨 나오면서 이곳은 말 그대로 붉게 물들고 있고요. 팬들은 벌써부터 흥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도 결승전이고 한일전이기도 해서 다 같이 거리 응원하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들고 이제 오늘 금메달 꼭 따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사람들이랑 응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마포구 측은 오늘 이곳 홍대에만 응원단 1,5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원단은 광장 특설 무대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경기를 지켜보며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기동대원 등 28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 등 치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붉은 함성과 뜨거운 에너지가 멀리 항저우에 있는 태극전사들에게까지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엿새 추석 연휴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입니다. 이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은 적어서 여행 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항공권을 받고 짐을 부치려는 여행객들로 탑승 수속대가 북적입니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문에도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연휴 첫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인원은 8만 7천 명. 사흘로 짧은 연휴임에도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추석 때 못지않습니다. 괜찮으면 동남아 여행 갈래 해가지고 연차 이틀 내고서 왔습니다. 월요일은 어차피 공휴일이니까. 필리핀으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게 되니 설레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상반기 외국으로 출국한 국민은 1년 전보다 6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쓴 돈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며 숙박과 식사 등에 쓴 비용은 상반기 기준 115억 6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금액입니다. 반면 외국인 여행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뎌 여행 수입액은 1분기 25.3%, 2분기 37.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겁니다. 더 값싸면서도 물건 좋은 제품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정부에게 요구됩니다. 8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에 빗장이 풀려 여행 수입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박멸된 빈대가요.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난립니다. 영화관과 기차, 지하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이 빈대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뒤면 올림픽도 치러야 하는데 이 파리가 빈대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재숙 기자입니다. 방역업체 직원이 집안의 틈새부터 바닥에 놓인 인형까지 꼼꼼하게 소독액을 뿌립니다. 이 직원이 소파 커버를 들추자 숨어있던 빈대가 쓱 지나갑니다. 소파 패드에선 물이 지어 있는 빈대 유충들이 발견됩니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심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빈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SNS에는 영화관과 공항, 지하철에서 빈대를 받거나 직접 물렸다는 인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Moi, ça m'a stressé parce que ce matin, je devais prendre le train et je me suis demandé si j'allais en trouver. Donc, ça m'a un peu refroidi, mais en même temps, 최근에는 일부 학교 교실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약 10년 전에도 대대적인 빈대 박멸 작업을 벌였지만 개체 수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광객 증가, 빈대가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limatique, on en a désormais la démonstration, entraîne une recrudescence de ces punaises de lit dans l'ensemble des pays occidentaux. Touchant plus particulièrement les pays à forte fréquentation touristique et qui peuvent pourrir la vie de nombreux de nos concitoyens.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안팎에서 공중 보건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면서 프랑스 당국이 빈대 퇴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최악의 전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미사일 5,000발을 쏘자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쏘아올린 로켓이 연기를 뿜으며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폭격을 맞은 이스라엘 도심엔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차량과 건물도 불길에 휩싸였고 소방대원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섭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7일 오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5,000발을 발사하며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분리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에 침투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2021년 5월 양측의 11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 분쟁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좋은 자리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불꽃축제가 시작된 거죠? 네, 이곳 서울 여의도 밤하늘은 형형색색 불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부터 불꽃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저녁 8시 한국팀까지 모두 10만 2천 발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특히 한국팀 불꽃쇼에는 대형 타상 불꽃과 글자 불꽃, 불꽃 드론 등이 펼쳐집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아침에 왔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불꽃이 터지면 이제 삼각대에다가 핸드폰 올려가지고 친구들이랑 SNS 올릴 사진을 찍을. 이곳 여의도 일대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돗자리와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이 중요합니다. 축제가 끝나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매번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이는 만큼 경찰과 주최 측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5,400여 명의 인력이 배치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경찰은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전면 통제했는데요. 밤 11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신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혼잡 시간대에 증편 운행됩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여의나루역으로 들어가는 게 통제되니까요. 귀가하실 땐 다른 역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울 하늘엔 불꽃이 한창이고 산에는 단풍이 또 들녘캔 가을꽃이 만개한 참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이 짙어가는 가을에 눈이 즐거운데요. 입맛까지 돋우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풍성한 주말 풍경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에 첫 한풍이 들었습니다. 평년보다 이틀가량 늦었지만 절정은 이달 23일로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둘녘캔은 가을의 천령사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꽃 사이를 연인 가족이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추억을 가슴에 담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만개한 구절초는 한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구절초가 피어 있어서 바람에 한들한들 거리고 해서 더욱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3m 높이에 매달린 외주를 바라보는 관객들. 줄꾼의 묘기 같은 줄타기에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보는 내내 긴장되고 뭐 손에 땀을 쥐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산물을 굽는 냄새가 축제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즉석에서 떠주는 회도 먹고 공연도 보면서 가을 바다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인스타에 찾아보니까 이런 축제를 알게 돼서 오니까 뭐 회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공중에 떠있는 드론을 상대방 골대에 넣는 드론 축구에 참가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몰입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총출동한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날 주요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많은 579만 대 차량이 몰려 낮 시간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한 두만강역에서 평소보다 4배가량 많은 73량의 화물열차가 포착된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 5일 러시아와 접경역인 북한 두만강역을 찍은 사진인데 무려 73량의 철도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매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군수품 공급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운송용 상자와 컨테이너가 방수포로 덮여 있어 확인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거래에 합의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길 빌어서 확언합니다.
두만강 철도 시설은 지난해 11월에도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인했을 때 철도 차량 5대가 목격된 곳입니다. CBS도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세부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무기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 전달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주말인 오늘 바람결이 한결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오르겠고요. 낮 동안 20도를 웃돌아서 이번 한글날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에 따라서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11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부산 23도 등으로 따스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 꽃밭을 가보면요. 가을꽃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배병민 기자가 담아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